여러분들은 혹시 평택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군 부대가 가까이 있어 부대찌개가 유명하고 산이 없는 평지가 많아 평택이라고 불렸다는데, 그럼 평택에 90여일 동안의 장기 출장을 다녀오면서 찐 로컬 맛집으로 소문난 곳들을 하나씩 다 방문을 해봤는데요. 오늘 소개해볼 곳은 이곳 평택에서 저처럼 장기 출장을 나오시거나 혹은 이 근처에 사시는 분들에게 실패 없는 한 끼 선택을 위해 총 제작 기간 90일, 그 여정 끝에 얻게 된 맛집들의 정보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볼까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앞서 소개드렸다시피 이번엔 평택 특집편인데요.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평택 용의동 먹자골목에 위치한 전라도 찌개마을이란 곳입니다. 이미 이곳은 평택대학교 학생들과 근처 일하시는 분들 사이에선 혼밥 성지로 불리는 곳인데요.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름만 보고 들어갔다가 너무 혜자인 집을 발견한 것 같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실내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입식과 좌식 혼합석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위생적으로 보이는 깔끔한 구조의 반 오픈형 주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곳은 해장국 전문점이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여러 메뉴들을 복합적으로 하는 찌개 백반집이고요. 저는 이곳을 10번 이상 방문해봤는데 메인 메뉴를 고를 때 너무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푸짐하게 나오는 밑반찬 때문인데요. 매일같이 달라지는 9가지 밑반찬이 질릴 틈 없이 제대로 손맛을 느껴볼 수가 있었으며, 심지어 김치나 장아찌 종류도 맛이 좋아 반찬만으로도 밥 한 공기는 먹고 시작해야 하는 곳입니다. 찌개마을이란 이름에 걸맞게 찌개나 해장국 종류는 따로 말이 필요 없을 만큼 깊은 내공이 느껴졌고요. 기본적으로 손맛이 좋은 곳이라 메뉴의 선택점이 다양하게 있다는 게 특징이라면 특징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밥을 한번 드시면 이상하다 할 정도로 배가 나오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제가 방문했을 때 대부분 손님들이 혼밥을 많이 하시고 계셨는데, 사장님이 매 눈으로 비어있는 그릇이 있으면 찬을 알아서 채워주시고, 또한 혼밥의 적적함을 영상을 보면서 식사를 하라고 핸드폰 거치대까지 가져다 주시는 센스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근처 지나실 때 가볍게 한번 둘러보시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 소개할 곳은 이름 석자를 내걸고 하는 평택 내에선 꽤나 오래된 이창진 곰탕집인데요. 입구엔 가마솥에 들어가면서 해맑게 웃고 앉아있는 소그림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주택가 좁은 도로 한복판에 위치해 있어 주차를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널찍한 주차자리가 있어 차를 가져오셔도 마음 편히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이었습니다. 실내는 장판이 깔려져 있는 전석 입식 테이블로 이루어져 있어 신발을 벗을까 말까 고민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신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곰탕집에 와선 곰탕을 시켜봐야겠죠. 저는 갈비곰탕을 주문해봤습니다. 밑반찬은 국밥집의 국룰인 깍두기와 파, 김치가 빠르게 세팅되어졌는데요. 김치나 깍두기의 맛은 약간 달게 느껴지는 그냥 평범한 김치 맛이었고, 제 입맛엔 나중에 등장한 양파장아찌가 아삭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입맛 돋구기 경기도 안성 맞춤이었습니다. 와이 개새끼야! 역시나 빠르게 등장한 갈비곰탕인데요. 상당히 진한 듯 보이는 육수 안에 그리 많지는 않았지만 꽤 퀄리티 있는 갈비가 안녕? 나 좀 먹어줄래? 하면서 그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일단 갈비는 뒤로 하고 국물을 먼저 맛을 봤는데, 약간 소금간이 되어 있으면서 진한 느낌의 육수와는 거리가 멀었고, 솔직히 저는 진한 육수를 선호하는 편이라 제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전날 술을 마셨더라면 묵직하지 않아 해장하기 딱 괜찮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뒤로 빠져 있었던 병진이 갈비, 아니 젖소갈비는 보이기는 질기게 보였지만 상당히 부드러웠으며, 뼈와 살이 잘 발라지면서 감칠맛 도는 고기가 입에 착 감기는 느낌이라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긴 밥이 괜찮았는데, 무슨 쌀을 쓰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찰기가 보통 쌀과는 다르게 느껴졌고, 구수한 곰탕과의 조합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뭐 영화로 비유하자면 임팩트 강한 액션 영화가 아니라 잔잔한 감동을 주는 멜로 영화 같은 느낌이랄까요? 지랄하고? 이곳의 또 다른 매력은 돌솥에 팔팔 끓여 나오는 누룽지를 주시는 건데요. 살짝 기름진 입안을 개운하게 씻어내주는 누룽지야말로 이 집만의 특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곳은 제가 술 한잔 했을 때 늘 찾던 길거리 햄버거 트럭인데요. 이곳은 거의 저녁 6시부터 새벽녘까지 부부가 운영하는 특별한 감성을 가진 푸드트럭입니다. 물론 맛의 밸런스가 잘 잡힌 프랜차이즈 햄버거가 주는 맛을 따라가진 못하더라도
뭔가 이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분위기가 햄버거의 맛을 배가시키는 역할을 해주었고요. 늦은 시간 귀가하는 배고픈 사람들과 술이 얼큰하게 달아오는 사람들의 위벽 보호를 해주는 간식용 먹거리로 꽤나 지역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들어가는 재료만 봐도 대여섯 가지는 되는데 맛은 흡사 토스트랑 닮아 있으면서도 깊은 내공이 묻어나오는 옛날 감성 오지는 햄버거였고요. 굳이 먼 곳에서 찾아갈 맛은 아니지만 근처에 계신다면 한 번쯤 간식으로 추천드려볼 잿놀이버거입니다. 네 번째 소개할 곳은 평택에 오면 꼭 먹어봐야 한다는 부대찌개 맛집 두 곳이 있는데 그중 한 곳인 최내집 부대찌개입니다. 다른 한 곳은 영상 말미에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내는 깔끔하게 파티션이 나뉘어져 있는 전석 입식 테이블에 규모가 꽤 큰 식당이었고요. 위생적으로 보이는 오픈형 주방이 눈에 띄네요. 부대찌개집에선 부대찌개를 주문해야 인지상정이죠. 주문과 동시에 밑반찬과 부대찌개가 바로 세팅되어져 나오는데요. 들어간 재료를 살펴보자면 프랑크 소세지와 햄, 그리고 다진 육과 치즈, 파와 마늘이 들어가 있었고 육수는 사골 육수인 듯 보였습니다. 밑반찬은 김치와 콩나물, 통치면까지 총 3종류가 나오고요. 여러분이 아는 평범한 밑반찬이라 맛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대찌개가 끓으면서 먹음직한 색을 띠기 시작하는데 국물 맛은 과연 어떤지. 일반적으로 먹는 부대찌개의 맛보다는 매카란 느낌이 강하고 걸쭉하면서도 묵직한 끝맛이 상당히 입맛을 자극했는데요. 간이 좀 센 편이라 탄수화물과 같이 해야 완벽한 조화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밥도 살짝 꼬들하게 지어져서 아예 국밥처럼 말아서 먹어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내용물이 꽉 차있어 별도로 라면 사리를 시키지 않아도 든든한 한 끼 하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따봉! 마지막으로 소개할 곳은 평택 최고 화풀인 송프란시스코 내에 위치해 있고 예전 3대 천왕에서 백종원님의 극찬을 받았던 곳으로 상당히 후미진 골목길에 있어 조금은 찾기 어려운 부대찌개 맛집으로 유명한 김내집입니다. 워낙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일부러 찾아오는 곳이라 가게 앞엔 대기실이 따로 있었고요. 이날 저는 혼자가 아닌 전날 술을 같이 한 동생과 함께 방문해봤습니다. 실내는 입식 테이블 4개가 있는 작고 아담한 식당이었고요. 저희는 이곳에 시그니처 메뉴인 부대찌개 2인분을 주문해봤습니다. 맛있게 먹는 방법도 위트있게 쓰여 있었는데 방문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얼마 되지 않아 후라이팬같이 생긴 그릇에 뚜껑이 닫힌 채로 부대찌개가 등장을 했습니다. 밑반찬은 먹음직한 때깔을 가진 김치 한 가지가 나오고요. 맛은 안 먹어봐서 모르겠습니다. 뚜껑을 열면 혼날까봐 조마조마하면서 열어봤는데요. 확실히 전날 먹었던 최내집 부대찌개보다 아무리 2인분이라도 햄과 소세지의 양이 더 푸짐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끓기 시작하면 이모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무심하게 마늘을 투하해 주시는데요. 요리는 타이밍 좋게 넣어주는 재료에 따라 그 맛이 확연히 달라지는데 미리 마늘이 들어가 있는 최내집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이유가 이런 디테일의 차이가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완성이 돼갈 때쯤 산더미처럼 밥이 나오는데 오랜만에 외갓집 기억이 나더라고요. 기대가 됐던 부대찌개를 먹어볼 차례. 상당히 먹음직한 비주얼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맛은 어떤지. 진해. 와, 어때? 와, 김. 와, 진해. 와, 국물 맛이 마늘도 들어가고 치즈도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술 먹고 그 다음날 해장하기 딱. 해장 가게인데? 환상! 칼칼하면서도 진한 육수는 뭔가 김치찌개를 닮아 있었는데 끝맛이 느끼하지 않고 시원하면서도 깊은 맛의 비결은 나중에 넣은 마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밥 한 고기를 더 시키면서 라면 사리도 같이 주문해봤는데요. 모자른 육수는 리필해주시고 면사리를 가져다 주셨는데 와, 일반 면사리가 아닌 근본 있는 라면인 무려 신라면을 가져다 주셔 맛을 내는 데 있어 이 집은 진심이구나 라는 걸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 면사리가 들어갈 경우 이상하다 할 정도로 빨리 부르면서 국물도 탁해져 맛이 떨어진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일반 면사리보다 1,000원이 더 비싼 단점은 있었지만 처음 맛 그대로를 유지해서 먹을 수 있다는 게 훨씬 더 만족도가 높았으며 추가된 밥 한 공기도 그냥 주셔서 따뜻한 정도 함께 느낄 수 있는 식당이었습니다. 맛있게 먹었다. 어땠어? 아, 지렸습니다. 지렸어? 나라에 들어가야겠다. 아, 텐트? 지려. 자, 오늘은 평택에서 90여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께 꼭 추천드려볼 만한 맛집들을 소개해봤는데요. 영상 제작 기간도 길었는데 요즘 업무도 바빠 편집 자체가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런 말씀 구차하게 드리고 싶진 않지만 구독과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시면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